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 지난번 영상에서 배운 사슬뜨기, CH 사슬뜨기, 그리고 X나 플러스 표시되는 싱글 크로첼 스티치 짧은뜨기에 이어서 무얼 해볼 거냐면요. 긴뜨기를 해볼 거예요. 긴뜨기는 T로 많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H, DC. 하프 더블 크로체싱 스티치고요. 얘는 긴뜨기죠. 긴뜨기 경우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죠. 사슬뜨기를 먼저 해서 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몇 코를, 여러 코를 해볼게요. 자, 기호 그림을 그려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역시 다섯 개를 그리겠습니다. 사슬뜨기를, 이번 좀 날씬해졌네, 애들이. 사슬뜨기를 일단 다섯 개로 표현을 했고요. 기둥코 우리도 똑같이 세워야겠죠. 짧은뜨기에서 배웠었잖아요. 기둥코는 짧은뜨기는 한 개를 사용했어요. 긴뜨기는 얘가 키가 더 커요. 그래서 기둥코는 한 개로 부족하니까 두 개를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긴뜨기 기둥코는 코예요. 여기가 아니라 공간, 무시되는 공간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 위에 바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를 코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음 부분부터 뜨셔야 돼요. 그래서 티가 여기에 그려지곤 하죠. 이렇게. 네 코가 아까 그 짧은뜨기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는 X가 5개가 있었지만 이 경우엔 기둥코가 코기 때문에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코를 코로 인식하기 때문에 12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11개만 뜨면 되겠죠. 기둥코도 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공간이 좀 좁아서 위에를 올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찌그러뜨려서라도 넣어보자면 자, 똑같이 다음으로 단을 올려갈 때는 여기다가 기둥이 해당이 되고요. 아, 일찍 많이 찌그러졌네요. 그다음에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개는 기둥코 위로 갑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혼동해서 모양을 찌그러뜨리고 코를 줄이고 이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아, 너무 이 칠판을 나름 크게 만든 건데도 좀 좁네요. 이렇게 다 쓸래니까. 자, 기둥코를 저는 아직 안 했으니까 기둥코용 사슬을 하나, 두개 했어요. 두개한 다음에 두 개는 이첫 번째 코는 이 기둥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뜨지를 않고요. 다음 자리, 요 자리에 뜰 거예요. 즉, 기둥코 두 개, 본 기둥코 자리 하나에서 세 개를 뗀 다음에 네 번째에다가 넣을 거예요. 한번 감아요. 이거 달라졌죠? 짧은뜨기랑 달라요. 바늘을 한번 감아요. 그리고 나서 지정된 네 번째 체인에 넣고요. 다시 돌려서 짧은뜨기랑 똑같이 걸어서 빼요. 자, 이번에는 바늘에 세 개나 생겼죠? 세 개를 한꺼번에 슝 빼면 따당, 이 아이가 바로 긴뜨기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감아서 다음 방에 뽑고 걸어서 빼서 세 개가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짧은 상태에서 뺄라 그러면은 잘안 돼요. 그리고 짧은뜨기인지 긴뜨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키를 조금 키워주시고 얘는 더 키가 큰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걸어서 뺀 거를 살짝 잡아당겨서 높이를 조금 키워주시고 기둥코만큼 사슬뜨기 두 개가 들어간 그 기둥코만큼 높이를 조금 만들어준 다음에 빼시면 원샷이죠. 그리고 기둥코와 높이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예쁜 긴뜨기가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감아서 다음 방에 넣고요. 감아서 빼고
뺀 상태에서 살짝 키를 키우고, 키를 키운 다음에 다시 걸어서 세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따단. 쉽죠? 걸어서, 다음 빵. 걸어서, 빼고, 좀 키우고, 다시 걸어서 세 개를 동시에 빼고. 다시 걸어서 구멍에 넣고, 뒤에 걸어서 실을 빼주고, 키를 좀 키우고, 다시 걸어서 세 개를 동시에. 너무 빠른가요? 자, 다시 한번. 걸어서 넣고, 걸어서 빼서 세 개가 되면 키 키우고, 걸어서 세개 동시에 빼주고. 이제 조금 빠르게. 다시 조금 빠른 상태로. 키가 쪼그라들어서 짧은 뜨기인지 긴 뜨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건 좋지 않아요. 마지막 콩거 보이시죠? 걸어서 빼줘요. 제가 지금 좀 느슨하게 뜬 편이라 코 모양이 잘 보이라고 조금 편안하게 느슨하게 떴어요. 한 단이 완료되었어요. 다음 단 진행해야겠죠? 자, 하나, 둘에 기둥코를 올렸어요. 요 마지막 코가 기둥코 라인이죠. 요렇게 돌립니다. 우리 짧은뜨기 때는 여기다 넣었잖아요. 얘를 쓰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요. 얘는 기둥코가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다음 홀에다 넣어야 돼요. 감아서 다음 홀에 넣고 한 번에 빼고. 다음 코에 걸어서 자, 다시 진행합니다. 걸어서 빼고, 걸어서 빼고, 걸어서 빼고. 느리게 진행하는 걸 보시고 싶은 영상을 다시 돌려서 보신 걸 추천하고요. 저는 요 단끝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떠나갈게요. 자, 마지막 코가 이걸 보통 이게 마지막 코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뜨고 나서 다음으로 기둥코를 올리고 가요. 그러면 당연히 찌그러지겠죠. 지금 안 그래도 기둥코 때문에 약간 모양이 찌글탱한데 이렇게 되면 진짜 코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코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요 기둥코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애 보시면 앞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까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다 꽂느냐? 요렇게. 잘 보이려나? 여기 구멍 있죠? 여기다가 끼고 그대로 떠줍니다. 그러면 보시면 가장자리까지 똑 떨어져요. 약간 튀어나간 느낌도 나죠? 그게 기둥코는 내시는데 이렇게 본 긴뜨기는 조금 더 통통하기 때문이에요. 감는 숫자가 틀리니까. 그래서 떴을 때 편물이 모양이 약간 가장자리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됐죠? 한단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기둥코 자리는 제외하고, 기둥코 다음 구멍에 바늘 넣고요. 한 번에 떠주고요. 다시 한 단을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편물이 이렇게 편안한 경우에는 속도가 많이 잘 나주죠. 실만 잘 따라온다면, 저는 지금 실이 잘안 풀려나오는 경우라서 말을 잘안 들어요. 실이 좀 애매하게 감겨 있거든요. 자, 마지막인 것 같은 그 아이까지 떴지만 기둥코가 남아있죠. 이제 두 번째 단부터는 좀 쉬운 게 이렇게 기둥코가 잘 보여요. 체인이 보이죠? 하나, 두 개가. 아까는 잘안 보였는데 첫 단하고 둘째 단 이후로가 그게 틀리고요. 기둥코를 먼저 뜨고 뒤집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감아서 첫 체인 있죠? 여기 1번, 2번 체인이 있는데 1번 체인 머리 가운데 여기 홀에다가 바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아서
빼주시면 따단 가장자리가 이렇게 됩니다. 기둥코 때문에 기둥코가 날씬한 탓에 여기가 살짝 비는 맛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 아쉬워서 요즘에 무기둥 방법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연결 티도 안 나고 그래서 하시는데 저는 그게 딱히 그냥 그래서 아직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편물을 떠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별로 티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다 떠놓고 보면. 그리고 저는 좀 티나게 일부러 하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많이 풀르는 편이라 좀 기둥이 있어야 어디가 시작인지 알아서 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티나게 막 해놓는 그런 상황이라 한번더 마지막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 따온 거 보이시죠? 체인이 한 개, 두 개. 위쪽 체인에 넣고 이렇게 긴뜨기를 해주면 마무리입니다. 아, 나왜 여기 이렇게 비었어요? 이러는데 저는 지금 제가 여기서 아까 뜰때 체인, 그러니까 헤드 여기 체인 부분 있죠? 요거를 너무 길게 뽑아서 지금 너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양을 이 위에가 너무 크지 않게 균일하게 진행될 수 있게 봐주면서 만약에 너무 여기가 커지면 이렇게 여기도 좀 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풀르고 다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홀이 크게 생길 수 있어요. 여기처럼 조금 작아야 되는데 너무 커졌죠. 자, 예쁜 편물을 뜰려면 그래서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된답니다. 긴뜨기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긴뜨기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